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진을 더 그 앞으로 더 이제 전진해서 전진 배치 해가지고 싱글로 하실 거면 어쨌든. 아시는 노래죠? 매우 덥네 뭐 잘하는데 뭐. 바레이션 그 이제 아르반 이번에 있는 바레이션 베니스의 살집이라고 한국 제목이 있는데 그 곡에 바레이션 3번이었습니다. 좀 전에 바레이션 2번이었습니다. 바레이션은 항상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레이션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멜로디가 계속 들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이제 바레이션 이제 이 노래 처음에 보면은. 인트로 자체는
있어. 그거를 게이트로 해서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좀 재밌어진 거죠. 바레이션. 아, 이거는 인트로저신이었고 지금 하는 게 아까 그거에 대한 테마.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. 네. 앞에만 할게요. 이것도 8분의 6, 아까 했던 것처럼 8분 6이고 박자가 잘 들어야 되고 8분의 느낌대로 첫 번째 박자에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강조가 있어야 돼요. 지금 좀 입술이 퍼진 상태거든요. 왜냐면 10분이 하다 보면은 입술이 퍼지고 이런 거 하기 두려워져. 지금 거꾸로.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지금 잘 안 돼요. 아까 했던 거 트리플 거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. 하나 몇 가지 잘못됐는데 네. 따따따 했겠죠. 따따가 돼야 되고 느리게 한다면은 그것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네,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손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피아노랑 하는 거 아니면은 혼자 이제 좀 나 이 정도 한다 보여주기 위한 거면 상관없어요. 트리플 통이 잡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트럼펫 통과 리듬이 좀 잘못된 게 리듬 잘 쪼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입술을 많이 앞으로 진출시켜서 그리고 호흡도 이거는 100% 마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같아요. 약해 마셔야 돼요. 어차피 숨쉴 공간이 많거든요. 근데 크게 마시면은 다음에 불편해요. 이미 하기 전에 전화도 막 어떻게 하지? 막 이렇게 좀 빠르게
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 하시더라도 되게 금방 지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아까 1교시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숨, 아, 이게 하나, 둘, 셋 해서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이걸 지금 생각해볼게요. 숨 많이 마시고, 손가락 예. 공부하시고, 네. 박자를 더 6개로 이거 하실 때는 꼭 6개로 생각하신다면 하시고, 네. 나중에 잘 때는 이제 쭉 하시고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